농지법을 하겠습니다. 농지법을 하겠는데 우리 문제집은 368쪽이죠. 오늘 농지법 전부하고 국토개법, 도시군관리계 지형도면까지 나갈 예정입니다. 자, 먼저 368쪽에 농지법. 이 농지법에서 몇 문제 나올까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중에 좀 추출해서 풀려고 합니다. 두 문제 나오면 최소 한 문제 이상 맞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문제 2번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도 같이 풀었던 문제만 반복적으로 풀어보세요. 그리고 요약 좀 많이 보시고요.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우리 문제 2번은 262쪽에 있어요. 요약집. 농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농지 범위로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농지법상 적용 대상이 농지인데 이 농지 한번 교재 262쪽 한번 봐보세요. 그래 농지의 뜻을 좀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이 농지라고 하는 것 농지가 아니면 농지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국토가 있다면 농지인 땅에 한해서만 적용을 하겠다는 법이 농지법인데 농지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농지는 현재 지목이 28개 있잖아요. 28개 중 바로 전이다, 답이다, 가손이다. 가서 보니까 실제로 농사지고 있다. 그러면 농지인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알겠죠? 농작물 경작지, 단양생식물을 제비로 이용되고 있으면 그 기간 무관하게 농지다 그래요. 그런데 전답 가손이 아닌 토지인데 그러면 28가지 중 25개 지목이 남았죠. 가서 보니까 목장용지다, 잡종지다. 그런데 바로 여기다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 아니면 단양생식물을 재배하고 있다. 그러면 일단 농지로 보는데 다만 이 계속적 경작 재배기간이 몇 년 이상일 때만 농지를 할 수 있을까요? 오, 그렇습니다. 3년 이상일 때만 농지를 하는 것이고 미만이면 농지가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근데 3년 이상이어도 농지가 아닌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바로 지목이 임야에 가서 보니까 임야다, 산이다. 근데 산일합상 산지 전혀 허가를 받지 않고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 단양생을 재배하고 있으면 그 재배의 경작과 무관하게 농지가 아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있잖아요. 초지도 농지 절대 아니다. 이 정도를 깨뜨리고 계셔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죠. 2번 농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농지 범위 틀린 거 이렇게 있는데 농지가 아닌 거 찾아라 이겁니다. 1번 농작물로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그러면 일단 농지거든. 그까지 줄까 봐요. 농지라고 할 수 있어. 그 농지에다가 농지의 그 계량시설인 양수시설을 거기다 설치한 부지가 있다. 수로, 지방이 들어서 있는 부지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농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농작물로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그러면 그까지 두 자로 농지라고 하거든. 농지에 설치한 고정실, 온실 부지. 빌하우스 그에 따른 보석으로 부지가 있다면 그것도 농지로 보는 것입니다. 3번 농작물로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그까지가 농지인데 거기에 설치한 농막이 들어서 있는 부지다. 그러면 그것도 농지로 포함합니다. 그런데 뒤에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건 절대 농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때문에 이건 틀린 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게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줄 것이고 농지 아니다 이렇게 딱 써놓으세요. 농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 보시면 판매 목적으로 적용용 간상용 수목. 이 적용용 간상용 수목이 뭐냐? 묘목이 뭐냐? 단형생식물이거든요. 이걸 재배하고 있는 토지로서 지목이 답이다 그러면 무조건 농지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벼를 96년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잡종지에다 재배하고 있네요. 벼가 농작물이거든. 농작물 경작 기간이 몇 년 이상이면 농지가 된다? 3년. 그래서 이것도 농지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답은 3번인 것이고요. 3번 문제 들어갑니다. 이 3번도 우리 요약집 262쪽하고 263쪽에 있는데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농지법상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농업인, 그거 다 줄 거예요. 이 농업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농지법을 적용대상인 이 농지를 무제한적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그 농지가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던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던 불문하고 면적에 관계없이 무제한적으로 취득세에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우리 농지법에서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농업이 무엇이냐?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으로서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요건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농업이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바로 자 농지에 따라 농사를 짓고 있으면 농업이 되는데요. 그 면적이 말입니다. 얼마 이상 돼야 되냐? 이렇게 농지 면적이 얼마 이상 돼야 될까요? 몇 조미터 이상? 천 조미터 이상. 여기에다가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단양생산물을 재배하고 계신 분이 있다. 그렇게 농사를 짓고 있다면 그 자를 농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농지에다가 여기 봐봐요. 이 농지인데 여기 농지에다가 이렇게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시설 농업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다 농작물 경작 단양 재배하고 있는데 이 시설 농업을 하게 된 면적이 330종부터 이상이다. 그런 분도 농업으로 봅니다. 이렇게 이 수치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이런 두 가지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추고 계신 분이라면 우리 농지법에서 이걸 만들어주도록 허용합니다. 농지연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요. 알고 계셔요? 뭘 만들 수 있다고요? 농지연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농업인의 지위를 또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둘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되지만 또 이 나무 농지가 어찌가 됐든 농업에 1년 정도 종사하고 있으면 일단 기간 찰 때 농업을 인정해 주고요. 또 이렇게 소돼지 키우고 있는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어도 일정한 기간만 차면 농업의 지위가 인정되죠. 자, 1년 중 농업은 며칠 이상 종사하고 있으면 농업의 지위가 인정될까요? 노. 오, 그래, 90일. 이 수치 꼭 암기하셔. 그 다음에 축산업은 며칠? 120일. 이 수치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둘 중 그 요건 수치 좀 받으시고, 이래 농업이 더 노동력이 세다 보는 거죠. 그래서 90일. 축산업은 노동력이 좀 약하여. 그래서 별로 힘들지 않을까 120일 요구합니다. 수치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또 가축을 이렇게 사육하고 있다. 근데 그 마리수 몇 마리냐에 따라서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그 다음에 가금, 집에서 기르고 있는 날개 있는 짐승인 다골이, 타조 같은 가금은 얼마요? 일천수. 그 다음에 꿀벌. 그렇죠. 꿀벌은 여왕을 위해서 군집생하니까 10군. 그렇죠. 이렇게 사육하고 있다. 그러면 농업이 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농업 경영을 통해서 농사일을 해가지고 그 말이죠. 농업 경영을 통한 연간 합해 일이 숨어 있어요. 1년간 그 말.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얼마 이상이면 농업이 되냐? 120만 원. 이렇게 수치를 알고 계셔. 여기에서 이제 또 이해할 것은 이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무조건 농업인으로 지위는 인정된다. 여기까지를 깨뜨려 계셔야 되고 이런 농업인으로서 농지를 또 다른 농지 자기 걸로 취득하려고 한다 그때에는 농업 경영 목적으로 취득할 때는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해서 바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해서 그 농지 소지관을 시면 시장, 구면 구청장, 군이면 군수 아니고 읍장면한테 신청해서 바로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아가지고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득계 신청 시 처음부터 내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알았어요. 자, 그러면 3번 볼까? 농지법령상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농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되는데 1번 1년 중 축산업은 며칠 종사 축산업에 종사 그따 죽으시고 써버려 밑에 다 120일 이상 그 말 써놓으면 되고 그래서 150일 충분하죠. 2번 자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계시기를 그 농지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농업이 된다고 할까? 1000종부터 이상 그렇게 써버려 농지에 따 1000종 이상 그리고 마지막에 농업에 종사하는 자 그따 죽으시고 90일 이상 그래서 그 둘 중 하나 요건만 충족하면 되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농업이 되죠. 그 다음에 3번 대가축 몇 두만 사육해도 돼? 그래요. 대가축 있다 2도 써버리고 그 다음에 4번 가구 1천수 쓰고 5번
바로 연간 판매, 농산물 연간 판매가 얼마? 120만. 그때 싹 써가지고 오, 5번이 틀렸다 이렇게 잡아대면 되겠죠.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셔서 바로 370페이지 보죠. 5번 보겠는데요. 자, 농지법상 용어다 틀린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1번 농업법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농업법이 뭐냐? 이것은 한번 출제된 바 있으니까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농업법인은 자, 이 농업인과 똑같이 농지 취득 소유할 때 면적이 한없이 무제한적으로 취득 소유해서 농업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래 농업인은 아까 농업의 종사하는 개인이라고 했는데 농업법이 뭐냐? 바로 농업인끼리 뭉쳐서 만든 법인이 있어요. 이걸 영농조합법이라고 그래. 영농조합법이 있고 그리고 농업인과 비농업인이 왜 뭉쳐서 만들 수 있는 법인이 있어요. 그걸 농업회사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법인을 묶어서 농업법인 한다 이렇게 알아주셔야 돼요. 이때 농업법인은 아까 두 가지 있다고 그랬는데 이건 농업인끼리 뭉쳐서 만든 법인이에요. 이것은 농업인과 비농업인이 뭉쳐서 만든 법인인데 이 법인 만들어서 농지 취득할 때 면적에 제한 없이 몽땅 이 명의 법인 명의로 취득해서 농업 경영할 수 있어. 세제 혜택도 많습니다. 세금 혜택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농업인이 아닌 자가 농업인과 뭉쳐서 이 법인 만들어서 농지 취득해서 그 세제 혜택 받아가면서 농업 경영하려면 농업인의 지위를 가지고 계신 분 업무 집행권, 이 법인을 운영할 때 업무 집행권을 갖는 자가 3명 있다. 그러면 3명 중 1명 이상은 농업인의 지위를 가지고 계시면 모셔야 돼. 근데 이분이 탈퇴해버렸다. 같이 못 묶었다.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러면 결혼이 발생하면 바로 늦어도 3월이 지나기 전까지 충원시켜야 돼. 오늘 그분이 탈퇴했다면 3월 이내에 충원시켜야 되지. 만약 3월이 지날 때까지 충원시키고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 농업회사 법인은 농지 소유하고 있는 것 1년에 싹 팔아야 한다. 이렇게 하셔요. 안 팔면은 시장 수급이 왜 안 팔고 있어? 빨리 팔아라. 라고 6개월에 농지 처분하도록 명을 내리고 명령을 이하하면 그 농지가에게 몇 퍼센트 범위 내에서 이행 강정을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을까요? 몇 퍼센트요? 자, 답은 정확해야 되고요. 몇 퍼센트? 자, 아무튼 20% 여기 들어봐요. 이행 강정은 20% 중에 몇 퍼센트요? 20% 농지가에게 20%를 매년 1회씩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다. 나오니까 일단 들어주세요. 자, 여기까지 연결했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에 근데 팔라고 내놨는데 안 팔렸는데요. 오, 그럴 때 대비해서 그러면 한국 농어총사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매수 청구하면 팔값으로 사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개별 공시가를 기준으로 사야 되겠다. 근데 인근의 시가가 더 낮으면 나뉘어가로 살 수도 있으니까 감안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연결해서 들어주시고 자, 문 들어갑니다. 그래서 1번 마진 같은 거 봐봐요. 맞죠? 농업회사분은 3분의 1 그게 중요해. 3분의 1 그 말 중요해. 꼭 암기해야 돼. 자, 그 다음에 2번 농지 전용이라고 하는 거 바로 농지 전용은 이 농지를 농지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전용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농지를 거기 보면 쭉 가다 보면 농업 생산도 아니고 농지 개량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번 농지의 계량시설부지. 아까 농지 계량시설부지가 뭐냐면은 농로, 뭐, 그리고 수로, 제방 이런 것들이 써봐 한번. 농지 계량시설부지 그다 줄으시고 거기다 줄 거예요. 그러면 농로, 논에 들어가는 길, 농로. 그 다음에 수로, 물을 끌어가는 통로. 그 다음에 제방, 물 넘치지 못하게 막는 거. 이런 것들이 농지 계량시설부지거든. 이것은 어때요? 농지를 농지로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용이라 볼 수 없는 거예요. 농지 계량시설이라든가 농지 위에 토지에 설치하는 농산물, 축산물 생산시설부지. 농산물, 축산물 생산시설부지 거기다 줄 거 봐. 거기다 줄 것이고 농막이라든가 농막이랑 써봐. 농막이라든가 축사 버섯재배사 이런 것들이 다 농산물, 축산물 생산시설부지. 그것 어때요? 농지를 농지로 이용하는 것이죠. 그때 농지를 농지로 이용하니까 농지 전용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그래 본다가 틀렸어.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2번이 틀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죠.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의 상시 종사 그리고 농작업이라는 것은 농사일을 절반까지 자기 노동력을 투하해서 농작물 경작 단위 재배한 것을 자격을 한다. 맞아요. 자격에 따라 체크. 그래 이 자격을 하기 싫으면 농지 소유자는
농지 싹 1년에 처분해야 됩니다. 알겠죠? 작정하시려면 농지 팔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5번 위탁경이란 말 잘 나와. 위탁경이란 것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 줄 테니까 농사를 좀 맡아서 해주세요 이거거든. 그래 농자 일을 남한테 맡기는 거예요. 농작업 전부 일부를 위탁해서 행하는 농업경을 말하는데 이런 위탁경영이라는 것은 우리 농업인들 위탁경영 마음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농지 위탁경 마음대로 허용할까요? 법에서 금지하고 있을까요? 위탁경영 원칙은 뭘까? 금지. 원칙은 금지. 그러면 다 농사에 맡겨버리지. 어? 안 돼. 원칙은 금지한다. 알겠죠? 그런데 외적으로 허용한다. 이렇게 알겠죠? 외적으로. 법정된 그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 그러면 허용 사유가 중요하겠죠? 그 허용 사유가 아닌데 남한테 맡겨버렸다. 자기가 농사한 지고 낚시를 하면서 놀러 다니고 있다. 그러면 농지 팔아야 하는데 그래서 원칙 금지하고 있어. 그러면 어떨 때 허용하는가? 그 허용 사유를 거기다 하나 써보세요. 허용 사유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우리 문제도 나오지만 문제 저기 384페이지 가봐요. 300 문제집을 보면서 문제집 384페이지 찾았나요? 384페이지 찾았죠? 10번 11번을 풀어보겠어. 자 거기 보면 10번 농지 소유자가 농지 소유 농지를 위탁 행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있죠? 그 옆에다 써놔. 요약점은 271페이지하고 272페이지 있다 이렇게 요약지. 그래 그 일단 문제 풀어보면서 한번 요약지만 봐보세요. 요약지에 있는 머릿속에 그려져야 문제를 풀겠죠. 자 이미 머릿속에 들어있다면 괜찮겠는데 한번 문제 요약지 봐보세요. 안 보고도 그려야 돼. 첫째 보고 계신가요 요약지? 복사를 해버려. 왜? 머리에다 새겨버려라 그 말이죠. 자 첫째 이 농지 소유자인 농업인이 있는데 이 농업인은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우리 법에서 위탁을 허용하느냐. 이 농업인께서 농사 가지고 농지 가지고 농사질 사람이 바로 지금 국외에 여행을 가 있어. 국외. 1년 동안이 아니라 몇 개월 이상 해외여행 갔다 온 테냐. 3개월 이상. 이 사람도 농사만 꼭 져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바람도 쐬고 그래야 되잖아요. 사람도 이렇게 살려면. 그래서 국내 여행은 안 되고 국외 여행을 3개월 이상 다녀오겠다 그러면 법적으로 허용돼요. 허용돼. 그 다음에 농사일을 짓든 어쨌든 다쳐버렸어요 이분이. 근데 부상을 입었다. 치료를 3개월 이상 요할 때 기억에도 좋아. 국외여행 3개월 이상 부상치료 3개월 이상 수치 꼭 암기해야 돼. 알겠나요? 몇 개월 이상이라고요? 3개월 이상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농사지고 계신 이분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해서 그래서 자경을 할 수 없게 됐네. 뭐 지금 갑자기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이 주경해야 되면서 서울대 로스쿨 합격을 했어요. 그걸 취약이라고 취약. 농사 짓는 것도 좋지만 학생이니까 공부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취약을 했다. 아니면 저 군대에 징집당했다. 소집당했다. 병역배따라 이럴 땐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공무원 아니 그 지방선거 해가지고 지방의회 국회의원이라 지방의 의원이 됐다든가 뭐 공직 아무튼 국회의원도 좋고 군수도 좋아.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공직에 취임했음이 입증되면 그때는 위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죄져가지고 교도소에 끌려들어왔어. 그러면 거기서 교도소에서 죄값을 치러야지 농사 짓겠다고 교도소 안 가고 또 벌 그 떼어주시면 안 되겠잖아요. 교도소 수용 또 보호감호소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다. 수용됐고 그때도 위탁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농업법인이 가지고 있는 농지 지금 농사를 짓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청산 중에서 청산 지금 뭐 쪽에 있다고요? 청산 중에서 지금 해산을 하고 청산 중에 있다. 그럴 때도 위탁경을 허용하면 소송은 안 되고 위탁경은 청산 중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자 그 정도로 보시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리고 이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게 되고 자기가 농사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도 가능한데 한번 봐봅시다. 자 문제 풀어볼까요? 10번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되는데 1번은 국내 여행은 10년 동안 다녀도 안 돼요. 알겠죠? 대한민국은 영토하고 콩만 해가지고 반나절 생활권이에요. 그래서 저기 있는 농지 아침에 가서 물고 뜨고 와서 놀다가 가서 물고 잠가도 되니까 국내 여행은 100년 단위도 안 돼요.
그래서 1번 틀렸고 9개월 3개월 이상 다녀오겠다 그때만 됩니다. 2번 농업법인이 소송 중에 소송 중 안 되고 청산 중일 때만. 3번 농작업 중업 부상으로 몇 개월 이상 치료해야 돼? 3개월. 그래서 이걸 안 돼요. 그 다음에 3번 구치소에 소송 중이다 됐죠? 그 다음에 5번 국외 여행인데 2개월 안 돼. 3개월 이상 치료해야 돼. 그래서 답은 4번이다. 11번 더 보겠어. 자, 농지법령상 농지소재가 소유농을 위탁행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지금 현역으로 징대 군대 갈 땐 되고 6개월 이상 저 해외여행 갔다 오겠다 되네요. 3개월 이상 되니까 미국은 국내 여행이 아니라 국외 여행이죠. 그 다음에 3번 선거에서 당선됐네요. 지방의원으로 작용할 수 없는 그때 되고 청산 중이 되고 치료는 몇 개월 이상? 3개월. 그래서 보니까 이거 다 기출문제 쉽게 나왔잖아. 쉽게. 자, 그 아까 271페이지 270페이지 좀 파시고 원칙은 금지되지만 예외로 인정한다 이렇게 좀 봐주세요. 다시 원점으로 가겠습니다. 자, 문제 371페이지 1번 보겠습니다. 371페이지 1번 보겠는데 농지법상 농지 소유에 관한 외해 규정을 외해 규정으로 틀린 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 농지 소유. 이 농지라고 하는 것은 한정되기 때문에 소유는 원칙은 이자들만 소유를 인정합니다. 봐보세요. 야, 농지법을 적용돼서 농지라는 것은 농사 지고자 하는 사람인 농업인하고 농업법인만 소유를 인정하겠다라는 것이 원칙이에요. 알겠나요? 이자가 아니면 농지 소유 못해라고 규제해버립니다. 그걸 농지 소유 잔이라고 표현해요. 농업인하고 농업법인이 바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취득하겠다 그러면 소유를 인정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농지 소유를 제한합니다. 야, 너네들만 소유할 수 있어? 소유할 때 면적에 무관하게 무잔치로 소유할 수 있어. 근데 외해적으로 야, 농지 소유 제한에 대한 예를 주자. 예를 주자. 이자들이 아니래도 농지 가지고 투기행각을 벌이고 우리가 없는 친구들은 그냥 소유를 인정하자라는 외해가 있어. 그것도 외해도 농지법에서만 딱 규정해서 인정해야 되지 다른 특별법 만들어서 야, 이런 자 농업인 농업법이 아니면 특별히 농수를 인정해버리자라는 특별한 어떤 법을 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그것도 알아주셔야 돼. 농지소에 대한 특례는 다른 법을 만들어서 인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도 꼭 알아주셔. 오직 농지법에서만 농지소유 제한에 대한 예의를 인정해 놓고 있는데 야, 이런 자든 농지가 정당치를 우려가 없으니까 그냥 특례로서 소유를 인정하자. 바로 국가 있잖아. 지방자치단체 있잖아. 한국토지공사 있잖아. 이네들 한국토지공사, 한국농어촌사 있잖아. 한국농어촌사. 한국농어촌사 또 지방자치 이네들은 농지 가지고 장난치겠어 안 치겠어? 안 치죠. 투기행가 벌이 어렵죠. 그래서 이네들은 소유를 인정하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네들 소유할 때 봐봐요. 소유할 때 면적이 제일 받잖아. 아까 농업인과 농업법인도 면적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듯이 이네들도 농지 소유 제한에 대한 예로서 농지를 소유 인정하면서 면적의 제한을 갖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시골에서 이렇게 농업인으로 쥐를 가지고 농사 몽땅 치고 계셨는데 돌아가셨어. 그래서 상속을 하게 됐어. 자식들이. 이때 자식도 바로 투기 목적 아니잖아요. 법적 상속에 대해서 넘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속으로 넘어오는 것도 허용하자. 이게 알겠죠? 근데 다만 상속으로 농지를 소유하게 된 친구들은 바로 투기 목적 없어서 소유는 인정하는데 한도에 제한을 받는 자가 있어요. 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 중 농사를 짓고 있는 자식은 그냥 상속받은 거 농지 면적 감시 무제한적으로 소유하면서 농사를 짓지만 자식 중에 농사도 안 짓는 거 아버지한테 상속받은 거 다 소유 못한다. 상속에 농지를 취득한 자 중 농업 경영을 하지 아니한 자는 상속받은 농지 중 얼마까지만 농지 소유를 인정해야겠다? 1만까지만. 1만도 상당한 거예요. 평소 말하면 약 3,000평이거든. 마지수로만 15마지기 그렇게 많이 상속받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 네가 소유해라. 초과분은 바로 한국 농어촌사한테 위탁해서 임대 사용대를 해 나가도록 그리 맡겼다면 그 임대 사용대 기간에는 소유를 인정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1년에 처분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도 농지소에 대한 그 예해를 어서 소유를 인정하냐? 여기. 시골서 8년 동안 이 농지 소유해가지고 농사 짓던 친구가 있어. 농업인. 농업인을 치러가지고 농사 짓다가 애들 교육상 도시로 왔어. 이걸 이농이라 하거든. 농촌을 이탈했다. 이농이라고 그래. 이농시 가지고 있는 이 시골에 있는 거, 이 친구가 투기 목적으로 농지 소유했다 볼 수 없다. 8년 동안 농사 짓다 올라왔다는 것은 농지 가지고 농사 짓다 하다가 지금 올라온 거다. 그래서 너는 투기 목적 없으니까 이농시 가지고 농지 시골시 계속 법적으로 소유를 해라. 그리고 소유하게 된 농지 중 1만 종부터는 네가 알아서 관리하고 초과분은
팔더니 한국 농어촌한테 맡기든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알겠죠? 이게 중요해. 시골에서 몇 년 동안 농사짓다 올라와야 된다고? 8년. 근데 겨우 5년 동안 농사짓다 올라왔다? 안 돼. 너는 도시 와서 이거 시골에 있는 거 소유 못해. 너는 깨끗하게 다 처분해야 돼. 이렇게 소유를 원천 봉쇄합니다. 알겠죠? 시골에서 몇 년 동안 농사짓다 올라와야 된다고? 8년. 그때 8년 동안 농업계약하고 이농한자는 이농단식 가지고 있는 농지요. 1만까지는 소유를 인정하고 초과분할과 똑같아. 농업행을 하지 않는 상속인하고 똑같아. 한국 농어촌 세택 초과분을 맡기든, 그래서 임대 사용계획에 맡기든, 그럼 임대 사용계획이 있다면 그 기간에는 소유를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는 조치가 있었다면 너는 그 1만 종토 초과한 것은 1년에 처분해야 된다. 안 팔면 바로 6개월에 처분하도록 명이 나갈 것이요. 명을 내리는데 이해하려면 이행 강제금을 그 농지가에게 20% 매년 1일씩 반부할 때 각오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연결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농업인도 농업법인도 아니지만 이 농지를 취득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뭐 실습지를 쓰려고 한다. 이용구지를 쓰려고 한다. 농업학교 있잖아요. 농대 같은데. 그런 데서 그런 목적 가지고 쓴다면 소유해라. 괜찮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농업이 농업법인 아래도 이 농지 가지고 주말 체험농을 하겠다. 우리 도시민들. 주말 체험농을 하겠다. 그 말은 천년부터 미만만 소유를 인정해. 면적이 전해봤지만 해라. 도시민도 해라.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개인 도시민들도 소유해라. 주말 첨론을 하겠다면. 근데 면적은 1,000년부터 미만 한마디 반도 못된 거 소유를 인정하겠다. 그것도 엄마, 아빠, 딸, 아들 같은 세월이라면 합산해서 그러지 각자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주말 첨론을 하겠다라고 할 때도 허용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농지가 있는데 이걸 농지는 농지인데 이거 개발을 하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놨어. 신고를 맞춰놨어. 처벌을 맞춰놨어. 그래서 전용하려고 취득할 때는 이것도 소유를 인정합니다. 이때 자, 그 정도 보시고 나머지 통과하겠어.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 1번. 농지법상 농지 소유에 관한 외해 규정이다. 이것은 263페이지 있어요. 요약지. 263페이지 있는데 외해 규정으로 틀린 거 몇 번이 틀 것 같아요? 그렇죠. 4번. 몇 년 이상 농사짓다 올라와야 돼? 8년. 이 수치 꼭 암기하세요. 넘어가시고 참고로 8년 이상 작용해가지고 도시로 유인했다. 그러면 그분에게는 농지 양도 할 때에 8년 딱 채우고 왔다. 그러면 그분이 20년 후에 그 농지를 팔든 10년 후에 팔든 바로 작용 농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 감면 혜택이 100% 주어집니다. 100%. 알겠죠? 몇 퍼센트가 주어진다고? 100%까지 양도 소득세의 혜택을 줘요. 그래서 그때 다만, 1년에 그 양도세 때 100% 감면 받게 되게 되는 경우 한도는 1억 한도. 그리고 5년 동안 합해서 2억 한도. 이런 예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내가 이 시골에 농사짓다가 8년 동안 농사짓다가 그 농지에 팔아야겠다. 팔아가지고 소득, 양도소득이 바로 3억이 발생했다. 3억 중 양도소득 계산하니까 8천만 나왔다. 예를 들어서 8천 나왔다면 1년 안에는 한도가 1억까지 100% 양도 받는다, 혜택 받는다 했죠. 그 8% 100% 다 양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니까 8천만 원은 아예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이 세법 공부하셨을걸? 했죠?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래, 그건 그렇다 치고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보죠. 또 문제 들어가죠. 몇 번을 볼까 넘어가서 보면 372페이지 통과하고 373페이지, 거기에, 몇 번을 보시냐면은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264페이지 요약지. 264페이지. 자,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 다 틀린 거 1번 했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 경영을 하지 아니하냐는 상속받은 농지 중 얼마까지 소유할 수 있다? 1만.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이제 거기서도 이해를 잘해야 돼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 경영을 하는 자, 농업 경영을 하고 있는 자는 상속받은 농지 다 소유해서 농사질 수 있어요? 알겠죠? 이걸 이해하셔야 돼. 2번. 조금 전에 했네. 맞고. 3번. 1번과 2번에 해당한 농지를, 즉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 이농식 하는 농지를 농어총사, 농자 앞에다 한국이라고 써요. 한국이 빠졌는데. 한국 농어총사. 정확히 써놓으세요. 자, 그래, 한국사는. 한국 농어촌세계에 임대하는 것은 소유상환을 한국 농어촌한테 위탁해서 그렇게 써봐요. 한국 농어촌에서 맡겼어. 맡겨가지고 좀 임대 좀 해주세요.
사용되어 있어요. 이렇게 막혔단 말이에요. 임대하는 경우는 소유상환이 아까 그 1만 했지만 초과할지라도 그 임대기간 중에는 그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하도록 하여 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4번 맞아요? 틀려요? 한번 맞춰봐요. 틀렸죠? 1만이야 얼마? 1000이죠. 그래서 하나 동그라미 떼버리세요. 그래야 맞겠죠? 1만이야 1000. 그리고 4의 경우 주말 첨농을 하고자 할 때 그 1000점토 미만의 면적 소유를 인정하는데 그 면적 1000점토 면적을 계산할 때는 세돈 전부가 소유한 총면적을 한다고 그랬죠? 각각이 아니라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5번이면 농지법상 농지 소유 상한 틀린 거 1번 2번만 보겠어. 1번 2번만 보겠습니다. 자, 농업인은 농업 경영 목적으로 농업 지능자 안 농지를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다. 맞아 틀려요? 그렇죠. 2번 농업인은 농업 경영 목적으로 농업 지능자 바꾼 농지를 세대당 5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맞아 틀려요? 틀렸죠. 아까 농업이라든가 농업법인은 그 농지가 이렇게 농지 보전차 파도판처럼 만들어 놓은 이게 도로가 있다. 파도판처럼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이게 경지정상을 맞췄다. 그래서 이게 바로 예뻐가지고 농지 보전을 하고 여기다 농업 지능지이다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이 안에 있는 농지가 됐던 농업 지능지 안에 있는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농지가 됐던 면적 합시 이네들은 몽땅 취득해서 농사 지을 수가 있다 이거 알겠죠? 농업 지능지 안이 됐던 바꿔 됐던 무제한적으로 소유해서 농사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알았어요. 자, 딱 봐봐. 아까 농지 소유 제한에 대한 예로서 이네들도 농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자라면 면적에 제한 없이 농지 소유할 수 있어. 다만 딱 3명만 상한선을 재받는다. 누구? 대 3번, 4번, 5번만 상한선을 재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돼요? 3번, 4번, 5번만 상한선을 재받아. 야, 너 1만, 너 1만, 너는 1천 정도 1만 아까 했죠? 그거 세 가지. 이농자 8인상 농업경영으로 이농자, 상속받아서 농지를 취득하는지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 주말 첨용농자 이 세 명만 상한세를 재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이해돼요? 자, 너 이해가 됐다 보고 넘어가요. 넘어가셔서 바로 넘어가면은 374페이지 6번이 나올 것입니다. 6번은 우리 농지법 요약치 264쪽부터 266쪽까지 있으니까 참고로 꼭 받으셔. 자, 거기 가서 한번 보고 올까? 얼른 속도 내서 눈으로 팍팍 찍고 옵시다. 농지 취득 자격증이 나올 건데요. 이 농지 취득 자격증은 출자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파트입니다. 먼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농업인과 농업법 같은 친구들이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려고 한다. 그럴 때도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받아서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득계 신청 시 처음부터 내야 된다 이렇게 하셔야 돼. 농업인과 농업법인도 농지를 취득해서 농업경을 나올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아 내야 된다. 농지에 소유권 이득계 신청할 때 그때 그네들은 농업경을 하고 했다면 이때 봐봐요. 이 농업인과 농업법이 농업경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 신청할 때 바로 농업 경영 계획서까지 작성해 내야 돼. 중에 뭐까지 내야 된다고? 농업 경영 계획서. 이 농지 취득 이렇게 농업경을 하려고 합니다는 계획서. 농업 경영 계획서까지 작성해서 첨부해 가지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때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기재할사항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는 수험생은 기본적으로부터 깨고 계셔야 돼요. 취득하려는 농지 면적 쓸 거. 그 농지 취득해서 이렇게 농사 지을 준비를 우리는 했습니다. 라는 노동력 확보 방안, 농업 기계 장비 시설 확보 방안 쓸 것. 나 농지 소유자하고 있는데 또 다른 농지 취득하게 되는데 이미 소유하고 농지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는 소유하고 있는 농지 이용지대 쓸 것. 이 세 가지를 기재 가지고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할 때 누구한테 제출하냐? 그 농지 소유자는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 군수 땡. 이게 중에 이제 신청에 들어가면은 며칠 기다리면 응답이 올까? 오, 좋아. 4일이면 오케이, 노가 오게 돼 있어. 4일 딱 그거 아시고. 자, 이제 만약 날아왔다 그러면 그 뜻 날아왔다면 그걸 첨부해서 등기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소에다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받아서 내면은 등기소장이 등기를 완료해줘서 농지 취득 가능하죠. 그런데 농지를 취득할 때 바로 이자들은 농지 취득하여서 농업을 거창하게 경영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농업 경영서 낼 필요 없고 농채증만 발급받아서 내면 되는 경우가 여섯 가지가 있다. 이거 아셔야 돼. 알겠나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여섯 가지. 여섯 가지가 있어. 어떨 때는
농업경에서 낼 필요 없느냐? 자, 학교 등의 실습지를 의어한다. 보고 계셔요? 그때 학교가 실습지 영위로 할 때 농사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농업경에서 낼 필요 없어. 그러나 농지점 발급은 받아서 내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말 첨용농지 아까 1000점부터 미만인데 거창 농업경 한 거 아니야. 그냥 취미활동 영위하려고 하니까 농업경에서 낼 필요 없어. 그러나 농지점 밟아서 내야 등겨준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 농지 전용 허가 받은 농지를, 그 중에 농지 전용 허가 받은 농지, 허가 동함이 농정 신고 마친 농지, 이걸 취득해. 취득한 이유가 농사지으려고 해서 전용하려고 했어. 오, 그래. 전용하려니까 농업경에서 낼 필요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농지가 농지개발 사업주간에 있어. 농지개발 사업주간에 바로 1500종부터 미만으로 농지 존재한다. 그때는 그 거창에 농사지으려고 한 거니까 농지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바로 이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로서 최상, 그것은 주로 산 비탈면이 있다 생각하면 됐어. 산 비탈면 농지가 있는데 최상단부터 최하단까지 평균 경사율이 바로 얼마? 15% 이상인 농지일 경우는 농업경영을 할 때 계획적으로 농업경영이 힘들어. 왜? 경운기 올라가기도 힘들고 이항기도 올라가기 힘들고, 여름에 그 마을에서 그 산 비탈까지 가려면 여름에 계곡에서 물이 넘쳐오르면 들어가기 힘들어. 그래서 경영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드니까 농업경영에서 낼 필요 없다 이렇게 하셔. 그때 그냥 농지증 발급하셔서 내면 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마지막 봐봐. 한국토지주택공사지 한국농어촌사 한번 들겠어. 한국토지주택공사요. 한국토지, 거기다 포인트 맞다. 한국농어촌사 농지 취득할 때 농지증 발급 요해 안 해? 안 해 안 해. 그거하고 헷갈려서 안 돼. 그걸 장난쳤거든 시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 건설용으로 쓰려고 미리 땅을 농지를 사들여. 그걸 비축한다고 그래. 뭐라 한다고? 비축. 어디다 사들이냐? 계획과정에 있는 농지, 자연녹지에 있는 농지, 이걸 사들인단 말이야. 그럴 때도 농지 취득 자격증은 발급돼야 되지만 농업경영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비축하려고 하니까 경영서 낼 필요 없다. 이때 농업경영 목적이 아닌 그런 목적을 가지고 농지 취득 자격증만 발급시냐 하면 발급자는 며칠이면 답 줘야 될까? 여섯 가지 경우는. 오, 좋아. 이틀. 이틀. 알겠죠? 이틀 찾아가 눈을 탁 찍고. 찾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럴 때는 농지 취득할 때 농업 경영 계획서도 필요 없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도 필요 없다. 농취증 발급을 요하지 않는 경우 따당따당 머릿속에도 떠오르도록 해야 돼. 알겠죠? 어떨 때는 아예 농취증 필요 없이 등기 들어가느냐? 바로 국가 지자체. 보겠죠? 상속으로 한국농어촌사가, 그리고 특히 농업법인은 합병으로, 그 말 중에 농업법인 합병으로 취득할 때 농취 필요 없어. 중에 농취증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바로 아까 또 담보농지, 은행 등이, 금융기관이 담보농지를 취득해. 지네들이 저당권이었는데 농지 소유자가 돈 안 받기로 경매했다 넣어버렸어. 그랬더니 유찰이 돼서, 이해에서 유찰이 지네들이 저당권자로서 그냥 낙찰받아 가는 것을 담보농지라. 그때도 필요 없다. 이게 중요해요. 보겠어요? 그 다음에 바로 농지 전용 협의 마친 농지. 이게 중요해. 농지 전용 협의 마친 농지. 협의는 주무장관, 지자청이 농림축산식품장하고 협의가 쳐서, 협의가 쳐놨으니까 협의는 농지증 필요 없습니다. 아까 허가 신고 마친 것은 농지증 필요하다고 했어. 그게 어제 중에. 그 다음에 바로 시효 완성. 공유 토지를, 농지를 분할해서 취득할 때. 그 다음에 공유수 매립, 그 공치법 따라, 환매권을 발동해서 농지 취득할 때. 그 다음에 나머지 읽어보시고 그 정도 보십시오. 자, 그럼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다. 문제 한번 풀어보면 6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빠른 속도로. 농지법상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몇 번이 농지증 발급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냐. 1번 농지증 필요 없죠. 2번 농지증 필요 없죠. 3번 담보농지 앞에다 말을 써봐. 담보농지 앞에다 금융기관 등 은행 등이 이렇게 쓰나. 금융기관 등. 금융기관 등 은행 등이, 은행 등이, 은행 등이라서 뭐 농협, 추기업 이런 거예요. 자, 은행 등이 담보농지 취득할 때, 그 다음에 농업법인 합병으로 취득할 때, 이때는 농지증 필요 없죠. 근데 사업은 농지증 필요하죠. 그래서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했을 경우는 1, 2, 3, 5지만 4는 아닌 경우니까 답은 4번이다. 그 다음에 7번도 똑같아. 264페이지하고 260페이지, 260페이지 있는 거예요.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했을 경우 틀린 거 그러면 농취증 발급받아야 되겠죠. 1. 한국 농사 농지 필요 없어. 농업법 합병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상속 필요 없어. 시효완성 필요 없어. 3번 농업연구기관이 바로 실습지 시험지 연구로 취득한다. 그때는 농업 경영 이어서 보겠습니다. 8번. 8번도 265쪽에 있는데 농지법령상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취증을 발급 신청할 수 있는 경우 6개 생각. 거기다 써놔. 6개. 몇 개 있다고? 6개. 6개 아까 박스 팠잖아요. 6개가 떠올라야 돼요. 1번. 학교 등의 실습지로 취득할 때 해당하고 3번. 농지용 허가 신고 마친 자가 그 농지 취득할 때 해당하고 주말 청농 맞고 농지발사업자는 1500점만 농어촌 정비에 따라 농지 취득할 때 맞아요. 몇 번이 이에 해당하지 않냐? 2번. 2번은 아예 농취증 자체가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넘어가셔서 9번 보겠는데 자 이것은 중개사법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중개사법. 중개사법은 우리 농지법에 있는 내용을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서 출제합니다. 중개사법이니까. 9번. 중개업자가 농지거래를 중개하면서 매수인에게 설명한 것이다. 가장 타당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농업인이 아닌 자가 취미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취할 때는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무엇은 낼 필요 없지만 농업 경영계획서는 낼 필요 없지만 농취증 발급받아서 돼야 등기해 줍니다. 그렇죠? 맞고요. 2번. 농업인이 아닌 자가 취미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취득할 때 있다고 그래야지죠? 자, 그래서 있다가 틀렸어요. 필요 없다. 3번. 농업인이 아닌 자가 취미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이 필요하다. 그것도 줄까 봐.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이 필요하다. 그 말. 이것은 폐지됐다. 그렇구나. 폐지됐다. 뭐 됐다고? 자, 그 다음에 농지관리위원회 필요 없습니다. 4번. 농업인이 아닌 자가 취미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취할 때는 통작거리 제한을 받는다. 통작거리 그다 이것도 폐지되었어요. 과거에 교통이 발달되지 않는 시절에는 자기 주소로부터 60km 이내 것만 농지 취득해라 라고 했습니다. 왜? 아침에 경매 몰고 낮잘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통작거리 제한은 폐지됐으니까 잘못된 거예요. 이해돼요? 통작거리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 아침에 농지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할 수 있는 거리 이걸 통작거리인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중개사법을 공부하다 보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저는 일정한 거리의 제한이 있습니다. 직선거리 여기까지만 농지 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를 내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건 통작거리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십시오. 5번 농업인이 아닌 자가 취미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취할 때는 틀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죠.